오렌지 한 번 더 가는 걸로 오늘 찍겠는데 이거는 뭐 오렌지 코리아 에디션이라고 이것도 프라이빗이긴 한데 뭐 오렌지가 사실은 90년대 초에 이제 LVMH한테 팔린 다음에 그 직전에 너무 많은 그 좋은 빈티지를 다 팔아 제꼈기 때문에 사실 LVMH는 좋은 게 안 남아서 우리가 맨날 뭐라고 욕하잖아 그 뭐야 뭐 아스타 이런 거 있잖아 아스타 난 아스타가 제일 좋더라고 근데 최근에 그 그런 물이 있다 지난번에 왜 우리가 그 소노마 먹고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대물 형님이 요거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오늘 한번 까는 걸로 요거는 글램런지 퍼필 버번 배럴 이건 98 빈티지고 23년 숙성 그러니까 저번에 소노마가 25년이었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 LVMH가 인수한 다음에 남아있는 병신 같은 원액으로 뭐 이것저것 만들고 아 이거 내려치기 한다고 저 아스타 좋아합니다 제가 안 먹어본 게 아니에요 누가 안 먹어보고 깐다 그러는데 다 먹어봤어요 증거 사진 다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워낙 글래머는 옛날 게 너무 맛있어서 근데 지난번에 소노마 캐스커 갔을 때 결론이 그거였잖아 아 모던 글래머인지는 확실히 다르고 우아하다 그렇지. 우리 싱글 캐스크 저희가 이제 매입한 것도 있는데 샘플을 먹으면 어마어마하거든 거기 그 글램버린지 증류 마스터 디스틸러가 형님하고 화상으로 해서 그 우리 샘플을 먹었거든 이번에 우리가 산 캐스크를 환장하게 맛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물론 옛날에 그 7위 빈티지 뭐 이런 그 옛날 글램버린지 뭐 아니면 옛날 오리지널 10 뭐 포트 피니쉬 이런 거 완전 다르고 우드 피니쉬랑 완전 다르고 그냥 현대적인 글램버린지의 가장 최고의 우아한 위스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그 소노마 캐스크보다 한 3년 줄이고 이런 피니쉬 없이 그냥 버번 베럴인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과연 그게 맞는지 제 추론이 맞는지 과연 글랜머런지 모던 글랜머런지는 정신을 차렸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겠습니다. 글랜머런지는 기본적으로 버번 숙성이 워낙 근데 커피 버번이니까 일단 글램머런지 하여튼 제가 좀 용서해 주기로 했던 글램머런지 나는 이거 마시고 도가 쓴 거야? 이게 98이라고?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1998 글램머런지 이거 코리아 에디션이에요 이거 좀 설명 좀 해봐요 왜 코리아 에디션이야? 증류소에서 빼놓는 5병에서 10병 빼고는 다 한국에만 다 줬어요 싹다. 이 캐스크를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개인적으로 프라이빗 캐스크를 셀렉트한 건 아니고 LVMH 코리아에서 이건 한번 우리 한국에다 해가지고 VIP 하겠다 해서 VIP 했는데 이게 좀 많이 남았다고요? 아니 거의 많이 남았어. 거짓말 하지 마 형. 형이 지금 와도 치려고 지금 훔치는 거잖아. 좀 남았어. 하여튼 자 글램머런지 98 빈티지 53.9도 그렇답니다. 자 일단 따라놨으니까 자 한 잔씩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소노마는 이제 소노마 샤도네 피니쉬인데 얘는 그냥 오리지널이고 저번에 내가 저 글램머런지 디스틸러리 매니저하고 먹었던 굉장히 우아하고 품격 있는 그 글램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향은 잘 모르겠어 일단 향은 근데 바닐라가 별로 없는데 아 뭐 향은 지금 잘 따자마자 하니까 잘 모르겠고 일단 먹어봐야겠습니다 개바닐라인데 이것도 맛있는데 아 이것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 버번베럴의 그 원래 글램머런지의 기본적인 그 오리지널 텐 같은 맛인데 밸런스가 물론 뭐 밸런스 다 좋지 옛날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옛날 오리지널 텐 지금 오리지널 텐은 조금 다르고 달다 달콤하지 단 것도 단 계열이 설탕 계열은 아니고 아 약간 카라멜 쪽에 되게 가까운 그러니까 버번의 특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갖고 있는 근데 이게 아, 오렌지라고 알 수 있을까? 난 모르겠는데 이거 만약 블라인드라면 오렌지 모를 것 같은데 왜냐면 버번 특성이 굉장히 강조가 된 와이키 같은 거 위스키인데 거의 버번 같아요 그치 부들부들한 버번 옛날 그 LVMH 이전의 오리지널 10하고 비교 물론 오리지널 10 10년이니까 좀 삐죽삐죽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맛만 좀 비교를 해보면 그 향이 좀 그 향수가 좀 있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는 제가 최근에 글램버린지가 추구하는 우아한 그 감성하고는 조금 다르다. 근데 바디감도 적당하고 그냥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옛날 오리지널 텐, 70년대 또는 뭐 초기의 오리지널 텐의 약간 그 뉘앙스가 되게 비슷한데 근데 그거보다 좀 다뤄. 그리고 피니쉬 되게 짧고 엘레강스한 위스키는 맞아요. 근데 그 엘레강스함이 관련 글랜물인지 특유의 엘레강스함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소노마하고 비교했을 때는 소노마가 훨씬 좋다. 얘는 그 글램버린지가 그동안 되게 이제 그 배치를 통해서 무슨 이상한 그 희한한 이름으로 아드백도의 이상한 이름이 있잖아.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결이 있고 뭐 당연하겠지. 이게 싱글 캐스크니까 싱글 캐스크긴 한데 근데 옛날 글램버린지의 그 우디함과 버번 특유의 바닐라함이 굉장히 강하긴 한데 아까 말한 그 버번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버번 같기도 하고 근데 스카치의 향은 여전히 남아있고 바닐라 되게 세고 근데 달아. 그래서 그런 위스키예요. 그런 위스키 도수도 적당해. 최근에 제가 생각했던 글램버린지의 방향성에 일단 중간에 놓여지긴 했으나 조금 삐꾸긴 하네. 왜냐면 지금 저번에 먹었던 우리가 그 픽했던 프라이빗테스 같은 경우는 너무 우아해. 와 미친듯이 우아하거든? 그거 조금씩 발려도 갖고 왔잖아. 형도 먹었잖아요. 나 안 먹었잖아. 니들 둘만 가서 먹었잖아. 아. 이씨. 아 남은 거 희승이 형이 뭐 하여튼 근데 얘도 근데 얘도 가격이 100만 원 지금 얼마에 출시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거의 200 가까이 가 이제 진짜로? 우리 프라이빗 캐스크보다 싸네? 아니 비싸네? 어쨌든 한국의 스페셜 에디션이고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살 수 있어요? 이거? 살 수 있지. 가격은 뭐 가서 문의하시고요. 뭐 여기 사실 제가 가격을 막 얘기할 순 없으니까. 근데 아 일반인은 안 팔잖아. 팔 수가 없잖아. 아 VIP지? 일반인은 절 접촉이 안 되지. 접근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이런 술도 있다. 코리안 에디션도 있고 이거 주로 이제 VIP 마케팅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데 막 구할 수는 있겠지 그래도 LVMH에서 저기 크룩 한 두 박스 사면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아, 크룩도 아무나 안 팔잖아 생각해보니까. 크룩도 아니고 돈펠륨도 아무나 이 새끼들 뭐야 도대체. 병간 2억 이상 땡겨야지 멤버도 나와. 그러나 안돼 이거 LVMH 정신 차리세요. 야, 일반인한테 팔아야지 이렇게 하신 야 일반인한테 파는 거 있잖아 시그네이처 딴 거 이건 안 한다는 거지. 그러지 마. 아, 야 풀렸다 조금 지금. 캐러멜 계열 플러스 허니 계열의 단맛이네. 설탕 계열이 아니라. 저희 세이는 소테든 캐스크가 아닌가 해가지고 착각하게 됐어. 이거요? 이거는 네. 그냥 버번 캐스크인데 뭐. 아 열렸을 때 또 다른 거야. 우리 애들 먹었을 때는 얘가 그때 갖고 왔을 때 들어 갖고 왔을 때 열린 거 같아. 얘는 단맛이 되게 특징이네. 그러니까 글램버린지 기본적으로 요새 드셔보시는 분들 글램버린지 지금 오리지널 텐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먹으면 단맛이 그렇게 막 이런 식의 단맛이 아니거든. 얘는 확실히 그런 단맛인데 되게 소프트하고 밸런스된 단맛. 근데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피니쉬는 졸라 짧아. 아 지금 꽁따 한쪽이 강하면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 꽁따에서 맛있는 술이 맛있는 술이지 무슨. 하긴 그렇지 뭐. 나는 처음 먹는 이거 먹은 아니니까. 피니쉬가 길어요. 뭐야 왜 기름 뭐야? 제가 버번 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때부터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싫어서 기름 거야. 야 맛있게 기름. 너 운다 너희 그들 뭐든지 진짜. 아 근데 좀 아쉽네. 네가 얘기한 데도 뭐냐면은 색깔도 봐봐. 색깔도 상당히 괜찮은 색깔. 네가 요번에 저번에 너무 시키 있잖아. 그럼 캐스크도 진짜 맛있는 걸 먹어서 거기에서 좀 아쉬운 게 있을지 모르는데. 일반적인 버번캡 딱 쳤을 때는 되게 맛있는 맛이야. 이 정도만 해도 치보자. 내가 저번에 얘가 얘기 저 준하 얘기했을 때 개무시했거든. 그다음 샘플 갖고 왔을 때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 너무 괜찮아. 이상 대물상의 문갑 형님의 코멘트였고요. 저는 그렇게 독이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은 술인데에 비해서 그렇게 감동적인 맛은 없습니다. 이거 근데 화장품 협찬인데 너무 정직한 거 아니에요? 아, 정식할 때.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난 뭐, 이걸로 돈 벌 생각 없어. 그래도 공짜로 협찬을 줬는데. 우리 저기, 1년에 한 20, 30만 원 들어오는데, 1년에 나눠보면, 이거 곱해보면.
우리 PD 그 점심값도 안 돼. 그러니까 다음에 그때 뭔 캐스크가 진짜 돋보이는 거지. 근데 다음에 캐스크도 한번 뽕 따면 어떤지 맛을 봐야 돼. 형 그거 봐. 그거 알아요? 나는 글램브런즈에서 광고비도 안 받아. 오히려 글램브런즈 사주잖아. 내돈내산이잖아. 내돈내산이고 나는 오히려 더 사주면서 그러니까 깔 수 있는 거잖아. 글램브런즈 똑바로 하세요. LVMH 제대로 하라고. 코리아 에디션 저번에 내가 글램브런지 그 저 아시아 담당 그 아저씨 누구지? 헤네시 아저씨 만든 우리 같이 만났잖아요. 봐, 그 아저씨가 이거 안 내고 그거 냈잖아. 그 저 꼬냐 리샤 리샤르 리샤르 신형 리샤르 판에도 냈죠. 아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또 헤네시 그 걔가 손자 헤네시 손자 만난다고 우리가 또 나름 리샤르를 준비했어. 구형 리샤르 그래 까서 먹었는데 아, 간 거야 조금 아예 가지는 않는데 조금 갔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헤네시 나보다 한참 어리더만 걔가. 아, 이 새끼들 코리안 이씨 하나 까 까서 먹었잖아. 리샤르 먹었잖아. 맛있대. 근데 병은 안 이쁘더라. 그지? 병은 이상하게 병신같이 생겼어. 옛날 리샤르가 훨씬 이뻐. 근데 저번에 그날 이제 걔가 까갖고 딱 그 자리에서 오 역시 역까 우리는 깔까 말까 정말 먹을만은 한데. 그래도 나는 옛날 리샤르가 좋고 사실 저는 리샤르보다 LVMH 아니 LVMH 잘 듣고 계세요. 나는 리샤르보다 루이 13세를 더 좋아합니다. 아이 숙제 나와 왜 이래 이거 뭐... 사랑해요 헤네시. 다시 찍어야 되는데. 아니야 헤네시 나하고 전화번호도 교환했어. 이거 재밌어. 이래야 재밌지. 전화번호 교환했다니까. 하여튼 오늘은 결론은 뭐 별거 없고 코리아 에디션이라고 해갖고 독점 수입한 요 바틀은 굉장히 먹을만 한데 되게 단맛이 지배적이고. 아니 우리 채널이 그렇잖아. 어디서도 못 듣고 어디서도 못 먹어는 술 리뷰하는 채널이잖아 형님. 그런 채널입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먹을만 하네요 어차피. 근데 좀 실망? 자기도 실망? 저도 맛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누군지 모르잖아. 준하 씨라는 거 모르잖아. 어때요? 실망? 아니 괜찮은데 뭐 바닐라 많이 강하고 약간 느끼하고. 자 이렇게 네. 오 그래 느끼하다는 얘기를 안 했다. 대국적으로 캐스크를 셀렉션 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매운맛 좀 강하고. 아니야 이렇게 한번 하고 대국적으로 셀렉 하십시오. 이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에이 그만.